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하고 자유민주연 연구학회하고 공동으로 학술 토론에 참 시적절하고 참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참 심각한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금년도 교과서를 정부가 공식으로 검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것이 교과부 장관의 이게 문책사항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 제기가 거의 안 되고 있다가 우리 자유민주 애국 단체 구체적으로 지금 조합재단.com하고 이제 국민행동본부 그래서 최초로 문제 제기가 됐고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참, 뭐, 답답합니다. 개탄스럽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저는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지금 레임덕으로 빠져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각계각층에서 전면적인 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저축은행이니 뭐니 말할 것도 없고 각계각층에서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틈에 좌익 세력이 지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7일 그 선거는 그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지금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건 절망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백령도 하나 지키질 못해서 주한미군 보고 좀 와있으라 자동 인계 철선 노릇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가 그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경고를 해왔어요. 그런데도 이제 막상 이제 닥치니까 이런 참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자꾸 참 방법을 생각해내서 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습니다만 네, 말씀 주십시오. 존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주신 거예요. 네, 저는 허종화 김상대표 식품공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건국대학교 가서 민족 그 통일 인문학인가는 그 세미나에 가서 잠시 보고 또 조금 전에는 교대에 가서 그 역사 현대사학회 그 조금 분위기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좀 이상한 걸 느낀 거는 이철성 씨가 축사를 하려고 나오는데 그 강단에 올라가는데 김학중 그 신은 뭐 불편하게 생각했는지 어쨌든 밑에서 하셔도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과 몇 사람이 축사는 나중에 다 마치고 하세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 이따 발표 다 마치고 어떻게 그 하겠는가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 다 가버리고 하면 그래서 약간 분위기는 이상하게 느낀데 그 이재용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것도 100% 믿지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지금 그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결국 사실과 그 해석을 진실되게 하는 그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 동네 혹은 자기 근처의 초등학교나 이런 학생들 상대로 길가에서도 만나면 어떤 적절한 재료를 학생들이 알기 쉽게 좀 만든 재료를 가지고 제공도 하고 이승만 박사에 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그 국제관계학과에서 가르치는 그 교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럼 100년 전에 국제관계,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이승만 박사를 빼고 너가 뭘 배우냐 하면서 제가 이승만 박사 자료를 제공을 했더니 어느 학생은 그 꼭 한번 읽겠습니다.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퇴직한 사람이
돈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끼리 몇 사람이라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 자꾸 이 문제를 의논하고 주의를 그 확보를 해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그 노력이 있어야 이거는 길게 봐서 뭐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발전을 더 시킬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학자적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이걸 이벤트로 만들든지 감성으로 만들든지 어떻게든 이걸 같이 좀 의논하는 그런 모임을 뭐 친목단체 비슷하게라도 그렇게 좀 뭐 협조랄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